딱 연예인 사주야 승승장구 할 거고 그리고 15년 20년은 괜찮아. 같은 경우에는 잘 해야 돼. 피다가 말 수도 있어. 요즘에 진짜 트로트가 완전 대세예요. 미스터 트롯 이명웅 씨 그리고 미스터 트롯 송가인 씨 이렇게 여자 남자가 양대산맥이에요. 네. 이 두 분 중에서 진짜 타고난 사주는 어느 분인지 두 분 사주 부여 한번 해주세요. 좀 전에 이거 저한테 사주 먼저 네, 불러주셨을 때 연예인이야? 라고 처음에 받았잖아요. 네. 그리고 치사하게 송가인 이름 안 대주고 조은심을 먼저 대줘가지고 네, 네. 난 조은심이가 되게 송가인인지 본명인지 몰랐어요. 본명이에요. 내가 이거 딱 이름 받으면서 연예인이냐고 네. 물어본 게 딱 연예인 사주야. 타고난 게 그리고 33살 때부터 운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.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 떨어질 날은 없을 거야. 이제는 아, 정말 승승장구 할 거고 앞으로 15년, 20년은 괜찮아. 모아. 그래서 진짜 때도 잘 맞았고 네. 운도 맞고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노력하는 운이지. 잘 해야 돼. 이 사람은 피다가 말 수도 있어. 송가인 씨는 이게 꽃이냐 만개가 되는 상황이야. 근데 이게 좀 오래 피는 꽃이 되는 거고 뭐 예를 뭐 백일홍이 뭐 백일을 핀다고 하잖아요. 그런 걸로 비유를 하자면 이게 한철만 피는 게 아니라 쭉 꾸준히 잔잔하게 피는 그런 송가인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임용 씨는 조금 그게 약해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연예인의 핏줄은 송가인 씨는 어디를 내려놔도 적시적시 재밌게 윈트도 있고 그 프로그램을 잘 끌고 나가주는데 우리 임용 씨는 아직 그런 부분이 약해. 그리고 사주에도 그게 좀 약해. 나 다른 사람 이름 대도 돼? 네. 대로 영탁 씨가 더 잘 나갈 거야. 아, 그래. 임영웅 씨는 그냥 이름 타이틀로 그냥 몇 년은 꾸준히 갈 수 있고 그냥 꾸준히 해. 그냥 임영웅이라는 건 지금 타이틀 때문에 보는 거겠지. 그런데 전체적인 왜 방송국에서도 재미 요소라를 느끼는 거는 송가인이 오면 어디 빠지면 재밌게 말 잘하지. 그런 것처럼 나는 영탁 씨야. 영탁이가 더 그런 걸로 해서 더 롱런과 금전 나중에 이렇게 모으기를 해보면 지금은 시작이 임영웅은 1억이고 여기 영탁은 빵원에서 시작을 했잖아. 네. 하지만 이거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영씨 죄송하지만 그냥 잔잔하게 가시는 분이고 영탁이가 조금 더 인기가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. 세 분 중에 그럼 사주로 뽑자면 어느 분이 베스트예요? 나는 송가인. 그 다음에가 영탁씨? 이렇게 하면은 1위한 임영웅 씨가 꼴찌네요. 이 사람은 올해 운이 경자년과 이 사람하고 운이 맞아서 1등을 하게 된 거지. 그리고 영탁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임영웅을 이길 수가 있었어. 근데 고날 우리가 운이 해, 달, 일 고날 고날에 날이 또 틀려.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약간의 조금 이분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날짜가 다른 날짜였으면 아마 영탁 씨가 있던 걸 수도 있었어. 영탁 씨 팬이어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그런 건 절대 아니야. 나는 저기야 나는 개인적으로 장민호 씨를 좋아했어. 연세 드신 분이 너무 노력하시잖아. 평파하시면 큰일 나니까. 평파 아니야. 이거 내 개인 이 사주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영탁 씨는 네. 내가 관상을 보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다음 기회가 될 때는 네. 관상 얘기도 한번 해드릴게. 궁금한 거 있으면 준비해와요. 내가 관상에서 부자 되는 법 뭐 이런 거 얘기해줄게.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1등은 송가인 씨야. 이분은 타고난 게 그냥 연예인 사주야. 우리 무당하고 같은 과라서 더해. 이 영웅 씨는 약해. 기운이.